안녕하세요. 혼자 산 지 2년 반 정도 된 송민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계속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설마 뭐 자기 하겠어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되게 있어 보이네. 뭐야? 야 같은 서울에 사는 거 맞니? 색을 좀 찾고 싶어서 다양한 것들을 좀 시도하고 있고요. 오. 야, 그래, 사치 갤러리. 작년 이제 10월에 제 사치 갤러리에 전시하게 됐습니다. 오, 개미하러스타. 개미하러스타. 제 그림 한 11피스 정도 전시를 하고 그거 얘기해도 되나? 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황실의 130주년 기념 전시인데 뭐야? 거기에 제가 이제 뽑혀서 전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황실을 수놓았다고? 아니 그러면 아니, 뭐야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갑니다. 몇 점이에요? 한 점 딱. 아, 이쁘다. 아, 쉬는 시간. 어우, 야, 무슨 대학교 과실 같다, 진짜. 또 눕네. 아유. 저런 ASMR 있어? 뭐 젤 같은 거 막 그냥 막 아~ 소리 냉 때기는 소리. 아. 와. 이거 왜 여기다 넣어요? 이게 스테레오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누웠을 때는 이마에 보통 올려놔요. 그럼 레프트 라이트가 이렇게 갈라져서 양쪽 귀로 들리잖아요. 진짜 그게 된다고? 그러니까 진짜 누운 상태면은 이마에 올려놓고 약간 기대서 앉아 있는 상황이면 목에 이렇게 올려놔요. 근데 설마 뭐 자기 하겠어요? 아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얼마나 주무신 거야? 어, 야 해졌다. 와. 왜 이렇게 많이 잤지? 야, 불면증이 다 낫고 새로운 병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진짜? 불면증이 심하게 나서 저렇게 되는구나. 와. 아 왔네. 시즌이에요.
기름을? 요게 제 비법이에요. 육즙이 안에서 그냥 쫙 살아있네. 오, 신기하다. 관심 있는 척 한다 또. 그렇지, 그렇지. 이게 이제 삼겹살이 양식이 되는 느낌이야. 야, 그럼 거의 스테이크인데, 이거? 고소할까 버터 때문에, 그지? 막이다. 아. 야, 와. 얼마 고소할까 버터 때문에, 그지? 막이다. 표정이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 너 혼자 아는 거라고 있는 거 알아? 아니 이런 거 보면 좀 이렇게 막 시욕 돋지 않아요? 아 맛있을 것 같아요. 어, 말에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시는. 아 딱 그 정도. 맛있을 것 같아. 딱 그 정도. 아 나 와사비 좋아하는데. 어우, 저 접시 어디 거야? 아. 어디 거야? 어? 얘기 좀 해봐. 아, 야, 이거 못 참는다, 이거. 아이고, 야,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우와. 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돌아버리고. 어떡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와우, it's crazy. 마셔야 돼요. 딱 맞아 저기. 아우 아유 아유 아유. 아 캠핑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어? 라면? 아,
버섯이 먹죠. 수분 가득한 버섯 구이. 음식은 뜨거워야 맛인데 고기랑 버섯이랑 함께하면 둘 중 하나는 식을 거 아니에요. 고기 먼저 먹고 그다음 이제 버섯으로 2차전 하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나도 의도한 표정이 아니야. 깜짝 놀랐어요. 불만 나겠네, 뭐. 잘 먹는구나, 송민호 씨가. 저 진짜 잘 먹어요. 저렇게 먹다 보면 이렇게 되니까 아, 옛날 그 모습이 있어서. 아, 잘 먹었다. 아이고, 렌즈 닦는 거는 진짜 이거 칭찬해야 돼, 이거. 와, 정리 엄청 신속하게 하신다. 저건 창문 열어야 될 텐데. 어, 그러네. 그러게. 다 졸린 이유가 있대니까. 이렇게 아 연기가 아파져서. 집안에 산소가 없어. 괜찮아 진짜로? 아 진짜 괜찮은 거야. 생일 멍롱한 거야. 아 이상한 탄소가 지금 저기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가? 그래 환기해봐. 시리, play me something I like. Sure. Here's some music pick just for you. 진짜 영어로만 얘기하네. 제가 못 알아들으면 상처받게 하는데. 오. 아. 기안이 좋아하는 빅뱅 노래죠. 아유, 좀 올라온다. 아유. 아유. 근데 진짜 공기 중에 문제가 있나 봐. 공기 중에 문제가 있나 봐. 이게 내가 연기 취했다니까. 네. 뭐가 있어. 이거 봐, 저거 봐. 연기 취해. 손 떨어, 손 떨어. 손 떨어, 와. 손 떨다, 세상에. 오유. 굉장히 위험하네. 어? 야, 산소 부족의 부작용이네, 이게. 아유. 여봐! 여봐! 아이고, 정말. 아, 진짜. 아, 창문 열어야 된다니까. 오늘 한 번만 열자, 진짜. 와, 진짜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래, 이게 몽롱하다니까. 진짜 일찍 산다. 결국 훈장님이네. 아, 이 좀 신생아, 신생아. 신생아지. Hey Siri, play me something chill. 저 정도면 그냥 틀어놔 계속. 왜 자꾸 그렇죠. 거실에 있는 애하고 없잖아. 거실에 있는 애하고 안방에 있는 애하고 다른 애예요. 아, 다른 애. 아, 아, 이거 둘 다 틀어놔 약간. 책 선택 느낌 있다. 우리는 아, 진짜. 너무 사람 너무나도 많아. 민망하네. 어우, 좋은데. 언제 도착할 수 있도록 울지. 지고 생각하고 가사인가? 어, 너무 민망하다. 아, 오늘 공평하다. 승리하는 것이다. 물론 독특하게.
아, 멋있어, 멋있어. 소라님, 아, 시집은 한 2, 3년 전부터 좋아했는데 제 직업 특성상 저도 글을 쓰기 때문에 짧은 구절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야 되고 그 안에서 리듬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시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의 매력에 좀 빠졌어요. 이건 뭐야? 일기? 와, 일기도 써요? 다르다, 달라. 일기 되게 뭐 감성적으로 쓸 것 같아. 글씨 되게 잘 쓴다. 얼마나 됐어요, 일기 쓰신 지? 한 2, 3년 됐어요. 3년 됐어. 아, 일기 쓴 거 좋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력이 좀 안 좋아요. 기억력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남들에 비해서 기억력이 좀 안 좋은 편이어서 기록의 중요성을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좀 쓰기 시작을 했어요. 기상에서 아침을 시켜 먹고 낮잠을 잤다. 화실에 가서 요즘 작업 중인 작업을 진행했는데 거기서도 잠시 잤다. 요새 틈만 나면 잔다. 피로가 쌓였나? 치는 얘기 같은데? 이거 어제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하루 일과를 나열하는 형식도 있고 굉장히 또 진중한 내용을 담은 또 일기도 있고 다릅니다. 근데 저 책상이 뭔가 되게 글 잘 쓸 것 같은 책상이야. 딱 좋네. I wanna you to what I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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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머리가 커지지 안 drop you why not 속눈썹이 되게 필요해 Hey Siri, hey Siri, good night. Good night. Hey Siri, I love you. I think you're pretty great too. Hey Siri, do you love me? I respect you. 사랑은 안 하는구나.